안녕, 키프라입니다. 오늘은 최현우의 마술 교실 세트를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제일 자신 있는 걸로다가 여기 뭐라? 흐릿하게 나오네. 어쨌든 플라워 마술과 주사위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우선은 뭘 먼저 보여드릴까? 우선은 플라워 마술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샤. 네, 근데 이걸 그냥 마술만 좀 하자니 앞에 시청자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지난번에 그 어피치 플라스틱 모델이죠? 그때 나왔던 친구들을 여기다가 두고, 아 그리고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캣그러에서 어피치 그 플라스틱 모델인가?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한번 그 영상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마술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통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수리수리 마술이 야비라고 여러분이 셋을 세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수리수리 마술이 야비라고 외치셨나요? 어쨌든 만들어졌고요. 짜잔! 예쁜 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주사위 마술인데요. 여기 어피치 친구들이 또 와줬는데 이렇게 선물을 좀 주면은 좋잖아요. 왜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또 선물을 줄 건데 주사위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근데 주사위 요거 큰 거 하나인데 어피치들 둘인데 하나만 그냥 가위가위보여서 한 명만 주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왕이면 만드는 게 좋겠죠. 짜잔. 짜잔. 주사위가 여러 개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1인당도 아닌 그냥 각각 여기 수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적어도 3개씩은 주죠. 여기 하나 남은 거는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색깔도 썰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럼 전 초록색 하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치 친구들 재밌었나요? 네. 어피치 친구들은 재밌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킥그로우였습니다. 안녕!